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어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인증을 하려고 보면 종종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잖아. 근데 이거 로봇은 못 푸는 걸까? 먼저 이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만든 리캡처야. 컴퓨터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엄청 빠르게 여러 번을 돌리며 해킹하는 것을 막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여기 숫자나 알파벳만 사용했어. 그런데 컴퓨터가 점점 진화를 거듭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아무리 글자를 구부리고 난리를 쳐놔도 어떤 인공지능은 무려 100% 인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지. 더 이상 글자로는 해킹을 막을 수 없게 되자 프로그램에서도 혁신이 필요해졌고 구글은 또 한 번 노캡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. 이건 클릭 한 번으로 봇을 구별하는 방식인데 마우스의 이동 흐름을 보고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. 하지만 마우스 포인터가 없는 모바일에선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잖아.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림 맞추기 방식이 추가되었는데 고양이를 선택하라든지 신호등이나 건물 매장을 선택하라는 꽤 어려운 이미지 해석으로 발전했어. 하지만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야. 이제 인공지능이 저것도 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거든. 그래서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사진을 추가하는 중인데 나중에 이런 이미지만 나오게 되면 로봇도 못 풀지만 우리도 못 풀